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이 관계부사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부사를 배우기에 앞서서 여러분, 관계대명사 생략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대명사는 여러분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 관계대명사 우리 해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가로친 동사는 니은으로 끝나고 두 번째 동사는 다로 끝난다고. 우리 기초구문독해를 공부를 했었으면 여러분 아마 느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초구문독해에서 나오는 우리 기초구문독해 책 관계대명사 여러분 몇 개나 들어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몇 개요? 10개? 20개? 30개? 아니죠. 몇백 개가 들어가 있죠. 몇백 개. 근데 아직까지도 관계대명사를 해석을 못한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를 해왔다. 죽으면 안 된다. 죽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하셔라.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관계대명사 생략 형태는 기본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 명사와 명사가 나란히 쓰이면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끊어야 돼요. 이렇게 기본 개념으로. 어? 여기 끊어야 돼요. 이렇게요. 지금 명사, 여기 명사, 그 다음에 여기 명사.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명사, 이게 대명사. 여기서 끊어야 돼요. 여러분, 대명사가 뭐예요? 1인칭, 2인칭, 3인칭이죠. I, my, me, my, you, your, yours. 이거 대명사잖아요. I 대명사, I 대명사, 이거 대명사. I, 여기 she. 그 다음에 여기 she. 여기 또 있네? she. 아, he도 하나 넣어놓을걸. 그죠? 남자들이 이거 들고 왜 그녀만 넣어놨지? 라고 이렇게 싫어하면 어떻게 해야지? 자, 어쨌든요.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개념이 뭐다고? 명사, 명사 나란히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끊어야 된다. 이렇게. 명사가 이렇게 나란히 쓴 다음에 끊었으면 이렇게 가로를 쳐야 된다. 이렇게. 됐죠? 자, 명사, 명사 나란히 쓰였잖아. 이렇게. 가로를 쳐라고. 어? 이렇게. 어디까지 가로를 쳐야 돼요? 두 번째 동사가 있으면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첫 번째 동사일 거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생략이 됐으니까 두 번째 동사 있을 거 아니에요. 끊어야 되겠죠? 그리고 가로를 쳐야 되겠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명사, 명사 끊고 가로를 친다. 첫 번째를 동사 지나서 두 번째 동사가 있다가 치고 이렇게. 됐죠? 자, 명사 있죠? 올드가 끊고 이게 주어고 그 다음에 동사 이렇게. 바로 친다?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형태예요. 어때요?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충분히. 오케이요? 자, 좋아요 표시 한번 할까요? 좋아요. 할 수 있다. 해보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해석해볼까요, 이제? 그 책, 그녀가 원했던. 그 금키, 내가 잃어버린. 그 주제, 내가 사랑하는. 빨라요, 여러분? 약간 느리게 해볼까? 그 교수, 어떤 교수? 내가 원했던. 모든 사람들, 그녀가 좋아했던. 그 오래된 차, 그녀가 받았던. 여러분, 어때요? 너무 빨랐나요? 아니죠.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문장을 통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어야 되겠죠. The lady. 끊어야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때 나오는 to go. 이거 to 부정사. 여러분, to 부정사지. 동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동사가 아니다고. 이거. 동사에다가 여러분이 ing나 to가 들어간 건 동사가 아니다. 동사가 아니다. 나는 지금 아니다. 집 아니다. 해석합니다. 그 숙녀, 그 아이들이 싫어하는, 원하지 않습니다. 가는 것을 동물원에. 자, 밑에 나와가지고 예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데 한번 끊어볼까요? 끊어볼까요? 이렇게. 명사, 명사. 끊어야 되겠죠. 그럼 가로를 치고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친다. 그리고 가로친 동사는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합니다. 해석해보도록 합니다. 그 키가, 프린스플 뭐예요, 여러분? 프린스플, 교장쌤입니다. 그 키가 큰 교장쌤은. 그 다음에 주어 동사니까, 여러분, 이거 늙은이가로 해석해야 돼. 이거 주어야, 늙은이가야. 그 강사가 싫어하는, 보인다. 은혜빛, 불행하게. 자,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동사단 말이야. 동사는 뭘로 끝나야 된다? 다로 끝나야 된다. 그리고 첫 번째 동사를 지났어. 이렇게. 됐죠? 자, 해석을 해보도록 합니다. 영어는 과목입니다. 어떤 과목이냐? 내가 흥미있어 하는. 3번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employee가 여러분 고용하다고 이자 두 개가 붙으면 여러분 고용당한 사람, 그래서 피고용인, 그래서 종업원이 되고 ER을 붙이면 여러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돼서 고용하는 사람, 그래서 사장, 그 다음에
고용주 이러겠죠. 사장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장님 이래야 되겠죠. 자, 3번 갑니다. The employee, 그 종업원은 is the beautiful girl, 가장 아름다운 소녀다. 끊어야 되겠죠. 당연히 여러분. 왜? 끊어야 되지. 명사 나란히 쓰였으니까. 자, 이게 동사로 끝났으니까 이때 동사 니은으로 끝나야 되겠죠. 그 사장이 원했던 결혼하기를. 자, 끊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요. 그 금키 내가 잃어버린 지난달에 여전히 행방불명이다. missing 행방불명의 이런 뜻입니다. 자, 프린시플 교장 선생님 또 나왔네요. 그 교장 선생님 아까 나왔던 그 교장 선생님일 겁니다. 그 교장 선생님은 소비했다 먹었다 그 고기를. 끊어야 되겠죠. 왜? 명사 나란히 쓰였으니까 가로를 쳐야 되겠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없네. 그럼 끝까지 가로를 쳐야 되겠죠. 그 교장쌤 먹었다. 괴기를 그 인스트럭터 선생님이 주었던 며칠 전에. 6번 갑니다. 여러분 이제 수술 한번 끊어봐요. 이렇게요. 이렇게. 난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 어찌 해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목을요. 이렇게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쳐야 되겠죠. 자, 해석합니다. 그 신사. 그 신사는 여러분 온니는 여러분 명사 앞에 나오는 온니는 유일한이야. 유일한 남자입니다. 어떤 남자입니까? 주어가 그 아름다운 여배우가 원하는 결혼하기를. 7번 갑니다. 끊어야 돼요. 이게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엄브렐라 명사 아이 대명사 끊어야 되겠죠. 당연히 끊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자, 동사 두 번째 동사 여기 있죠. 니은으로 끝나야 됩니다. 이것은 우산입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버스다. 정거장에서 5 weeks ago 5주 전에. 8번 갑니다. 끊어라.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여러분 이거 현재 완료형 엊그저께 배웠잖아요. 이거요. Have plus PP. 현재 완료 해석 여러분 해석 어떻게 한다? 현재 완료 해석은 현재 완료 해석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뭘로? 과거로 한다. 과거랑 똑같이 해석을 한다. 그 어린 정원사는 그녀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증명이 되었습니다. 있잖아요. Prove 증명. 여러분 Prove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증명 대단한 뜻도 있고 어떤 뜻이 있어요? 증명이 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증명하다, 증명되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 뜻은 증명하다, 두 번째 뜻은 무슨 뜻? 증명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어린 정원사는 그녀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증명되었습니다. 근면하다 고. 자, 두 번째 문장으로 이렇게 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에 관계대명사 생략이 있잖아요. 명사가 나란히 나오면 끊어야 된다. 나는 못 끊겠다 그러면 손목을 끊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멈춰 세워놓고 여러분 스스로 해보시기로 하고요. 저는 관계부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계부사입니다. 이렇게 관계부사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관계부사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When, Where, Why 하고요. 일단 저는 이렇게 해왔어요. 시장이방 이렇게 했어요. 시장이방. 시장이방. 시장에 사는 이방 아저씨. 사또 저 이방입니다. 오 그래. 이방 자네는 어디 삽니까? 아 예 저는 시장에 삽니다. 그래서 시장이방.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이 여러분 따라 해봐요.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뒤에 나오는 when 그리고 이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 뒤에 나오는 where 자 이유를 나타내는 뒤에 나오는 why 그리고 방법을 나타내는 way 뒤에 나오는 how 이것들은 여러분 의문사가 아니단 말이야 이거 의문사가 아니다고 when 해석하지 마 where 해석하지 마. Why? 해석하지 마. 이거 How? 해석하지 마. 그러니까 지금 이거 오늘 다음 시간에 여러분 관계부사하고 의문사 우리 관계대명사하고 의문사 여러분 Who? 어떨 때 해석을 하고 해석을 하는지 기억나세요? 아하.
관계대명사는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명사 뒤에 나오는 who나 whom, which는 해석을 하지 않았다. 반면에 동사나 인칭대명사, 인칭대명사 I, my, me, mine 동사 뒤에, 즉 동사 뒤에 또는 인칭대명사 뒤에 나오는 의문사는 의문사니까 해석을 해야만 했다. 우리 엄청나게 쇠가 빠지게 연습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관계부사도 이 의문사하고 관계부사하고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건 다음에 하고 다음 시간에. 자, 오늘은 이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이 T, the day 뒤에 나오는 이 when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거 해석 안 한다고, 이거. 자, 해볼게요. 자, 우리는 모릅니다. 그 날을. 앞에 나오는 the day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단 말이야. 그럼 해석 안 해. 그리고 나머지는 관계 대명사랑 해석이 똑같다고. 자, 우리는 모릅니다. 그 날을. 그가 돌아올. 자, 왜 리을로 끝났어? 이렇게 will이 있으니까, 미래가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이렇게 이러면 관계대명사하고 똑같아. 관계부사도 아시겠죠? 해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걸 기억하시고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사입니다. I,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 장소를. 이때 나오는 이거 해석 안 한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녀가 돌아 올. 됐습니까? 뭡니까? 장소 뒤에 나오는 where 해석 안 한다고. 자, 이 문장도 뭐예요? The Saturday라는 뭐가 있습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나오는 이거 when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해석해 봅니다. 자, wait 기다려라. till 뭐뭐 할 때까지 토요일까지. 여기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내가 만들 네가 알도록 모든 것을. 원어부다요. 여러분, 뭐뭐 중에서죠. 뭐뭐 중에서, 어부는 중에서. 그 소년들 중에 한 명이 관계대명사 가로칩니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자, 다시요. 그 소년들 중에 한 명이 늦은 학교에 말했습니다. 나에게 이유를. 사람, 사물, 뭐뭐에게, 뭐뭐을, 나에게 이유를. 자, 이유를 나타내는 단어 뒤에 Y가 나왔으니까 해석은 안 한다. 이렇게. 네가 결석한. 익숙해야 될 텐데. 근데 여러분, 제 경험에 의하면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하더라. 그 이야기죠. 끊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더 외에는 뭡니까? 방법을 나타내요. 웨이디에 하고 해석을 안 한다. 자, 해석합니다. 이것은 방법이다. 그가 풀었던 그 문제를. 자, 그는 받았, reveal, 폭로하다. 이런 뜻이죠. 그는 폭로했습니다. 이유를. why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가로친다, 이렇게. 어떤 이유? 그가 싫어하는, 먹는 것을 그 과일, 를. 6번입니다. 그 선생님 사랑하는 그 학생들을. 여기가 동사죠. 이게 동사단 말이야. 말했다. 나에게 방법을. 어떤 방법이냐. 이때 how 해석한다 안 한다. 이거 해석 안 한다. 안 한다. 그가 탈출한 그 위험을. 시간이 10분이 넘어버렸네요.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 것을 배웠습니다. 관계대명사 생략이죠. 명사, 명사 나란히 있으면 끊어라. 끊어야 된다. 끊어야 된다. 끊어야 된다. 그 다음에 관계부사요. 시장 이방,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시간 장소 이유. 여러분, 말로 외워요. 말로.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뒤에 나오는 의문사는 의문사가 아니라 관계부사다. 그러죠? 관계대명사처럼 니은으로 끝나야 된다더라. 여러분 멈춰 세워놓고 여러분 스스로 연습을 해보시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관계부사와 의문사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